영채님도 평가 안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영채님이. 보면 그냥 울어. 아프다, 이렇게. 저기 왜 이렇게 밉니? 이게 아니야. 아프다. 그 미움 쓸 때 그 너 그렇게 해갖고 아파. 그렇게 맨날 미움 쓰고 너 어떻게 똑바로 살을래. 너 얼마나 인생이 아프니 그 미움 때문에. 이렇게 측은지심으로 보지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영채님이 오신 다음에 신성과 에고의 다른 점을 알았어. 여러분 그 수치에 대해서 수치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아우 창피해. 여러분 공부 못할 때 아우 창피해 그러죠, 그렇죠? 공부 잘하지 못할 때 열등할 때 엄마 아빠 노릇 못해서 돈 많이 못 벌어줄 때 아우 창피해. 창피하지. 수치죠. 그게 부끄러워. 이거는 이렇게 남한테 고백하기가 남이 알면 싫어. 잘나고 이쁘고 똑똑하고 막 이런 나만 인정하고 수치스러운 나는 뭐예요? 감추고 싶은 나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 남들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모습. 그건 아 얘기하기 싫어. 감추고 싶은 모습. 그게 수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그래 나야 수치지만 나야 하고 딱 인정하고 나면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게 수치라고 생각해서 아 그래 공부 못하는 내 모습도 수치스러운 나도 나야 하고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알아고 인정한 다음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게 나라고 딱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습을 계속 감추면서 이건 수치니까 얘기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면 계속 수치스러워. 그래서 늘 숨기고 싶고 늘 사람 만날 때마다 부끄럽고 도망다녀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저한테 메일 보내는 아가들이 뭐라고 메일 보내냐면 혜라님이 진짜 나를 알면 절대 날 안 좋아할 거라고. 진짜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수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다 알고 그래도 안 믿어. 본인은 그 진짜 수치라고 느껴요. 내가 뚱뚱해요. 내가 못생겼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막 이런 거를 진짜 수치라고 느끼니까. 진짜 수치라고 느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기에 버리는 방법은 뭐냐? 인정하는 거야. 그게 나라고 인정해버리면 수치가 가짜임을 알게 돼. 이게 뭐 별로 창피하지도 않은 걸 창피하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수치를 붙잡고 사실은 내가 그걸 버리는 건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걸 절대 안 보려고 그래. 인정 안 하려고 해. 괜찮은 척하고. 그럴 때는 그게 진짜 수치처럼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돈이 없어. 그러면 나 혼자 돈 없는 나를 남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해. 혼자. 그거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감추려고 하겠지. 감추려고 하니까 어떠냐면 괜찮은 척하고 아닌 척해. 누가 너 사업 망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나 망했어. 너무 아파. 창피해. 이렇게 고백을 그냥 하면 위로받으면서 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걸 감추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일 같은 거야. 그래서 남이 사업 망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막 화를 내는 사람. 진짜 망했을 때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별것도 아닌데.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꽤 오래됐어. 어떤 여자 공무원이 오셨어요. 50이 넘었더라고. 그 아줌마가. 그래서 저랑 상담하러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때는 상담 기록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나이 몇 살에 미혼으로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의문이 나잖아. 아 결혼 아직 안 하셨네요? 이렇게 물었어. 그냥 결혼 안 했다고 얘기한 것뿐이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면서 그래요. 나 못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이 나이까지. 뭐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수치주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냥 결혼 안 하셨구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진짠가. 왜냐하면 기록에 가끔씩 잘못될 때도 있거든. 잘못 알아듣고. 나이는 먹었고 아줌마를 보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아 못할 수 있지. 죽을 때까지 안 하는 거 내 자유지. 뭐 그게 수치냐고. 사회적 통념으로 결혼 안 하면 수치를 당했거든. 얘 너 언제 결혼을 해? 19대 모이면. 아니 뭐 결혼 안 한 게 죄야? 그게 왜 수치야?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지. 그치? 할 수 있으면 하고. 내 마음이잖아. 근데 그거로 자기가 뭔가 열등해져서 수치 당한다고 느끼는 그 관념이 애고가 생기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어. 이렇게 보니까 엄마랑 살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 어머님이랑 살고 계시군요. 그래요. 제가 살림을 못해서 엄마 집에 얹혀 있어요. 확
내가 아니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엄마 그냥 한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거는 혼자 안 살고 같이 살고 있군요.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살림을 못하고 아우 내가 알아? 그걸 모르지? 자기 혼자 살림 못하는 자기를 수치스럽다고 자기가 수치 준 거야. 누가 뭐래? 응? 뭔 말을 못해. 말을 하려고 하면 그래요 다 못 살겠어요 막 이러고 갑자기 뭐 아파트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응? 그래요 나 임대 아파트 뭐 어디서 살아요? 그럼 막 그래서 아니 내가 본인의 그런 모든 수치는요 자기가 자기를 수치 주는 거야. 왜? 남한테 사회 통념상으로 남들이 서로 그런 거 수치가 수치인 줄 알고 살지 않거든요. 다 그걸 거부하고 수치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다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회사 들어갔을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다 자기 무시한다고. 자기 삼성 들어갔는데 지방대학이래요. 자기만. 윗사람 아랫사람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스카이대를 나왔대. 그래서 누가 어떻게 무시했냐고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무시한 바는 없지만 눈길이 이상해요. 나를 쳐다보는 눈이 어떻게 쳐다봐. 너는 지방대구나. 그러니까 지 혼자. 여러분 수치는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수치가 외국 가면 수치가 아닐 수가 있고 그치? 옛날에는 뭐도 수치였어? 아버지 없는 것도 수치였어요. 그게 왜 지 잘못이야? 아버지 없는 게 아버지 죽으면 그게 오히려 아프고 불쌍한데 그걸 저 후레자식,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다 있잖아. 그러면서 수치를 줬어. 특히 여자에 대한 수치는 가혹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아우 네가 얼마나 아프니 남편 죽고 고생이 많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수치 줬냐면 서방 잡아먹었냐. 아, 그거 뼈 아픈 말이야. 남편이 없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걸 요즘은 그렇게 몰상식한 여자라고 하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수치라고 하지 지금은. 근데 수치 개념이 시대마다 달라서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과부 아줌마가 있었거든. 빨래터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싸웠어 어느 동네 아줌마랑. 그랬더니 그 동네에 싸운 아줌마는 남편이 있었던 여잔 거야. 그 남편이 쫓아와서 머리채를 잡은 거야. 그러면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방이 없어서 이렇게 수치당한다고 하면서 울면서 빨래를 하길래 제가 옆에서 그 아줌마 보면서 진짜 너무 그 가슴이 아프고 아직도 기억이 나. 아, 남자가 꼭 필요하구나. 그때 저도 관념이 생긴 거야. 아, 남자가 필요한가 봐. 이렇게 필요하지. 하지만 그런 의미로 필요하지 않지. 그치? 뭐 대신 싸워주고 뭐 남자 없으면 내가 지켜줘야 되고 이런 의미로 필요한 게 아니죠. 그쵸? 서로 사랑하고 애기도 낳고 알콩달콩 가정생활 하려고 필요한 거야. 남편이 힘들고 아프면 뭐 여자가 대신 돈 벌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가 동창회에 그렇게 안 나오는 애가 있어. 맨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그럼 걔 왜 안 나온대니? 그랬더니 남편이 거의 이렇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처럼 돼서 되게 유능한 그 연구원이었는데 박사까지 따고. 근데 아예 그 식물인간 됐으니까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먹게 사니까 그게 창피하다고. 여자가 남자한테 밥을 얻어먹어야 돼. 그래야 창피하지 않다고 느끼는, 생각하는 거지.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남편 봉양하면서 이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수치가 있어. 그게 가짜 수치인 증거가 있어. 그러면 남편한테 밥 얻어먹고 사는 여자는 그것도 수치라고 그래.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남편이 돈을 던져준대요. 이혼해. 내가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취급받고 살아. 근데 그 액수가 엄청난 거야.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 던져주는데 한 돈 3천,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여러분 지금 억대지 그치? 그걸 이렇게 던져준대 이렇게. 근데 내 친구가 이화여대 약대 나왔어. 되게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엘리트거든. 집안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이화여대 갈 때까지는 집안이 괜찮았는데 집안이 폭삭 망한 거야. 대학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알바하고 막 이러고 그 돈 많은 집 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아들이 돈을 잘 벌어요. 돈 많은 집 아들인데. 그래서 건축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급여 이렇게 생활비를 줄 때 여보 수고했어 이걸 생활 잘해 이러고 줘야 되잖아. 이렇게 던져준대. 걔요? 그래서 얘 미쳤니? 돈 몇십만 원 가정부를 해도 나와 그랬어. 그랬더니 나오려고 자기도 몇 번 생각을 했대. 근데 나와서 수치당할 거 생각하니까 못 나오겠대. 뭐가 수치인지를 얘는 모르는 거야. 뭐가 수치인데? 그랬더니 남한테 가서 돈 벌려고 굽신거리는 게 수치고
남한테 돈 없는 사람 돼서 옷도 싸구려 입어야 되고 못 먹고 못 사는 게 수치라고 걔는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남한테 남편한테 개취급 받는 게 수치가 아닌 거야 걔는. 그거보다 덜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치의 기준이 남들과 다른 거야. 나 같은 여자는 그게 더 수치스러워. 굴욕적이야. 나는 일하는 건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일이든 일은 신성한 거라고 생각해.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신우가 그러는 거야. 자기 남편이 이제 군인인데 군인 퇴직하면 뭐 살까? 뭐 먹고 살까? 퇴직금도 작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 걱정하지 마. 내가 택시 기사라도 해서 먹여 살게. 딱 그러더래요. 멋있잖아. 그럼 그 정신이 멋있는데 우리 신우 창피하게 택시 기사 어떻게 하냐고 했어. 내가 형님 이상하다. 그 얼마나 멋있는 맨날 놀고 있는 사람보다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고 어떤 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던져서 할 때 그게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치의 개념이 다르고 진짜 수치, 가짜 수치가 다른 거야. 여러분 그거 다 가짜 수치야. 어떤 게 제일 가짜 수치인 줄 알아요? 남의 눈치 보는 거. 내가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물론 자랑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수치스럽게 느낄 때 그 수치를 인정하세요. 가난의 수치를. 그러고 나면 수치가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내 떳떳하게 내가 노동해서 먹고 살 때 부자들 보고 왜 내가 수치가 올라와야 돼요? 당당해야지. 그게 가짜 수치인 거예요. 수치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야. 수치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수치가 아니었음을 알게 돼. 이 공부를 하니까.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인지 개그맨인지 여자 아가가 하나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학교에 경비원을 했대요. 근데 친구들이랑 가다 보면 자기 아빠 경비원이 있잖아. 그럼 보통 아기 같으면 수치가 심한 아기들은 수치가 올라오면서 그 수치를 자기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나쁘다고 친구들 몰래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기 아빠 아닌 척 도망가고 이런 경우 많잖아. 창피하다고. 그렇죠? 일용직 노동자나 자기 아빠가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에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아기는 우리 아빠야. 인사시키고. 그래서 아빠 애들이 뭐 음료라도 사다 주고 제가 누구 친구예요.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고.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기는 정말로 그 가짜 수치를 안 거지, 그렇지? 저 그걸 몰랐어요. 엄마 수치스럽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를 수치스럽다고 버린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고 마음 공부하니까 수치가 깨어나게 돼. 하나하나 진짜 수치를 알아가.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게 짐승성 수치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건 수치스럽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게 진짜 수치였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짐승으로 사는 에고들은 수치 떨고 살고 있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나 잘 살겠다고 돈 버는 거 되게 바람직하다고 느끼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이겨. 쟤 이겨서 네가 1등해서 네가 더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그 경쟁심이 수치인 거야.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더 잘 살겠다고 내가 이겨먹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수치인 게 그게 짐승성 그게 진짜 수치야. 근데 그건 수치로 안 여기고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여겨. 이겨먹겠다. 절대 안 지겠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뺏겠다. 이게 우월하고 잘난 사람. 학벌 좋고 돈 많이 벌고 남 위에 올라서 막 지배하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의 가치를 두고 그 수치를 수치로 인정 안 하고 그 수치 속에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마 아빠를 몰라보잖아. 그래서 어제 강의 때 얘기했죠? 전화 왔는데 아들이 자기 때린다고. 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못 배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박사학위가 3개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인품이 고매해야 되는데 수치를 그런 수치를 떨어 폐륜을 저질러. 엄청난 수치를. 수치를 모르니까 진짜 수치를. 이겨먹고 지배하는 게 가장 큰 가치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나보다 아래에 있는 거지. 그 엄마가 짐승의 수치로 가르쳤어. 몸으로 가르쳐요 부모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드님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때렸죠? 그랬더니 네. 왜 때렸어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를 독하게 키웠대요. 3시간만 재웠대. 그 이상을 못 재겠대요. 아기를. 그게 수치야.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최고의 가치야. 못하면 수치라고 느껴. 그게 가짜 수치인데 수치라고 느껴요. 그래서 때리면서 옆에서 3시간씩 자기가 다니던 직장 간두고 아들한테 붙어갖고 거의 학대하다시피 고문한 거지. 얘가 한 번도 놀린 적이 없대요. 놀고 싶다. 남이 잘 때도 공부하고 놀 때 공부해야지 하면서 가르쳐서 자기는 잘 가르친 줄 알았대. 대학까지 외국 대학 유학까지 보내고 억척스럽게.
가르쳐놨더니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짐승을 하나 키운 거야, 짐승성이. 어? 그게 최고의 가치였던 거 아니야. 공부 못하는 건 수치고, 공부 잘해서 남 이겨먹고. 항상 한 말이 있대요. 절대 지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안 지는 아기가 된 거야. 맞고 오면 차라리 때려라.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가 한 번도 지지 않고 전교 1등. 외국 대학 가서 이겨먹고 이제는 엄마 말도 안 듣고 다 이겨먹고 이런 짐승이 된 거지. 인간은 질 줄 알거든요. 인간은 질 줄 알아.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 때 굽힐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부모가 뭐 힘이 세고 돈이 많아서 굽혀? 어? 슬픈 현실은 부모한테 굽히는 건 왜 굽히느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한테 조언하는데 이래. 돈을 절대 주지 마라, 자식을. 죽기 전까지 갖고 있어라. 왜? 다 주면 나한테 안 굽히고 덤빌 거다. 널 버릴 거다. 짐승인 자식은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나마 내가 돈 가지고 있을 땐 자주 온대, 집에. 인사하러. 이게 본능이야, 짐승의 본능. 진짜 인간은 뭐예요? 그런 거나 상관없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그냥 순종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내 걸 줄 줄 알아. 근데 인간성 상실의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성 상실돼 짐승성의 시대야. 부모도 돈 있어야 가서 굽혀. 강자라야 굽히고. 부모가 좀 약하고 만만하면 그렇게 때려. 왜? 그 부모가 또 짐승으로 가르쳤거든. 혼내키면서 공부 못한다고. 그걸 지고의 가치라고 이겨먹으라고. 꺾지 말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마음 공부 시키면서 저도 그랬지만 제자들이 와서 하는 행태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게 말세구나. 인간성 상실의 시대죠. 짐승으로.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은 걸 수치스러워. 자꾸 돈 없다고. 자기 출세 못했다고. 자기 약자라고. 그걸 수치스럽다고 하고 고집 부리면서 꺾지 않는 거. 즉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거는 수치인 줄 몰라. 당연히 내가 돈 많고 윗사람이면 아랫사람한테 이해 안 해주고 무조건 해! 이렇게 되고 내가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해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네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위에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해도 나보다 약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 이해해 줄 줄 알아. 이게 힘들어요. 그럼 그걸 받아주고 그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 혼내켜도 인격을 알고 혼내켜. 막 그냥 모욕을 주면서 막 짓밟으면서 개돼지한테 하듯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 갑질하는 아기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게 약자가 하는 행태예요. 그게 진짜 강자가 그렇게 할까요? 수치를 알면 강자고요. 자, 다시 강자, 약자의 정의를 내려줄게. 수치를 모르면 약자인 거야. 이 수치는 어떤 수치예요? 인간성의 수치지. 짐승성의 수치.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수치.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남의 입장을 느낄 때 그게 인간이야. 수치를 아는 인간. 수치를 떠는 건 뭐예요? 이해 안 해줘. 남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그래서 이해 절대 안 해줄 때 수치 떠는 거야. 그런 사람이 사회적인 강자가 돼. 돈 많고 재벌이 되고 높이 올라가서 권력자가 되면 그런 갑질을 하는 거야. 남을 수치 주고 수치를 모르니까. 이게 수치인 줄 모르니까 막 수치 줘서 개돼지 취급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상스럽게 모욕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이. 그게 진짜 수치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자가 돼도 예의 있고 인격 있게 대하고 이해해 줄 때 수치 않은 인간이고 진짜 강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 약자로 누구 밑에 있어도 윗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수치 주고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줄 때는 정중하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겁에 질려서 그냥 내 존재는 수치 당해도 돼. 개돼지처럼 하고 다 받아들이면 그게 또 짐승성의 수치야. 그래서 가해자는 짐승성의 수치고 피해자는 짐승성의 수치가 아니다? No. 가해자 피해자 다 짐승성의 수치야. 왜 그런 취급받고 있어요? 그 코 묻은 돈 받으려고 있는 거잖아. 버리고 나오세요. 그런 사람 밑에 있어서는 아무런 미래도 없어. 어떤 아기가 그러더라고. 자꾸 거짓말을 시킨대, 윗사람이. 거짓말을 시키고 딴 사람한테 세금 안 내려고 뭐 이렇게 조작해서 시키고 그런 거 방패막이 삼아서 자기한테 거짓말하라고 하고 전화도 이상한 전화 시키고 그런대요. 그러면 너 나와. 그랬더니 돈 벌어야 돼서 못 나온대. 그 회사 망해.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이 만든 회사는 망해. 그냥 나와. 그 코 묻은 돈. 그리고 그 사랑 좀 받으려고. 다 하는 거야. 돈 벌고 싶은 것도 사랑받고 싶은 애고잖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전부 짐승성 수치를 떨게 하고 용인하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 아기는 약자 마음이 큰 아기죠. 그 약자가 짐승성 수치야. 그런 사람이 윗사람이 되면 자기가 남을 지배할 때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나와. 지가 뭐가 된 것 같아. 막 내 말 들어. 막 이러면 딱 엎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 사랑받는 기분 든다고 느낌이. 그러니까 돈과 권력 같은 거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애기가. 애고들이. 지배하려고. 그럴 때마다 사랑받는 느낌이 나오니까. 그 사랑받는 느낌에 너무 집착해서 사랑을 받고 싶은 에고이스를 짐승성 수치가 강한 애기야. 수치 떨어요. 응? 그리고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아기가 밑에 아랫사람이면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를 짐승 취급해도 어때? 다 내 굽신굽신하면서 자기를 짐승처럼 수치 주는데 그걸 다 받아들여. 돈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심한 아기는 자기가 짐승성이 강한 걸 알아야 돼.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 마음이 강하면 수치를 떨게 돼 있어.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아랫사람이라도 딱 경우가 없으면 딱 얘기해야 돼. 정중하게.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나와야 돼.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차라리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가 수치인지 아닌지 비빔밥이 돼서 모르는 거야. 진짜 수치는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수치는 그거예요. 이해를 안 해주는 마음. 상대 입장, 역지사지를 안 해줄 때. 그게 수치예요. 상대가 얼마나 아플지. 근데 그걸 하면은 인류의 평화가 와. 그게 되게 간단한 거잖아. 인류의 평화가 와. 자, 부부싸움 왜 해요? 부부싸움 왜 해? 앉으려. 그렇지. 앉으려. 앉으려는 그놈은 남의 마음 이해해 주려고 할까? 안 해줘. 이해해 주는 순간 내가 져줘야 될 것 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있어.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모시고 싶어. 그러니까 아들은 논리를 이렇게 핀다고. 야,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요양원 보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모시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면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니, 자기 엄마가 아파봐. 보내는 게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면 어떡해? 내가 모셔야 되잖아. 손해보지. 그러니까 절대 이해해 주기 싫어. 이해해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이해해 준다는 얘기는 손해볼 각오하는 거야.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그렇게 안 뺏기려고 손해 안 보려고 이해 안 해 주는 거지. 내가 손해 안 봐. 그러면 다 이해해 줘. 여러분. 그래서 이해 안 해 주려는 애고가 뭐예요? 뺏으려는 애고야. 그리고 이해 못 받았다고 느낄 때 왜 자기는 이해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는 이해해주면 안 돼. 맨날 이런 애고 있어. 투툴거리고 나한테 이해를 못 받았다고. 아무도 나 이해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그 아기 얼굴 보면서 이래. 누가 널 이해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세상 아기들이 모두 너를 이해하기 위해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요. 왜 너는 이해해주려고 안 하고 그들이 이해해주길 바래. 이해해준다는 건 힘들어진다는 의미해. 내 시간과 돈과 내 노력과 내 괴로움, 같이 괴로움을 느껴주고 하는 거 손해보는 걸 의미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 세상에서 지고의 가치, 제일 큰 가치와 제일 힘든 게 이해해 주는 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애고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내 입장 이해해달라고 다 아우성쳐.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야. 귀는 닫고 안 들려, 저 사람 말은. 마음의 귀를 닫았어. 소리만 들려. 빙빙빙빙빙. 마음은 안 느껴져. 마음의 귀는 닫고 그냥 나 이해해줘, 나 힘들어 이것만 계속해요. 일방통행.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야. 이제 나 병원 예전에 약국에 있을 때 어떤 노 부부가 저는 한 번씩 약사인데도 병동을 한 번씩 돌아서 재밌는 사람들 많거든. 환자 중에도. 그리고 중환자실도 가끔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병실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란히 누워있어. 근데 둘이 서로 같이 밥을 먹더라고. 서로 막 먹여줘. 그래서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쁘다 귀엽다 서로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입원하게 되셨어? 그래 두 분이 그랬더니 얘기 들었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도끼로 때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망치로 때리고 뭐 이래갖고 온 거야. 너무 놀라서 다리 부러지고 갈비 부러졌어. 그거를 너무 해맑게 얘기해. 아, 내가 뭐 저 망치로도 한 대 때렸지 뭐 이런 식이야. 너무 놀래서 저걸 저렇게 해맑게. 그래서 나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래 무슨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난로 위에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보리차를 올려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뜨개질을 하다가
뜨개질을 멈추기가 싫어서 할아버지 보고 가서 저 물 좀 끄라고 그랬대. 왜 소리 나는 주전자, 삐익 하는 주전자 있었어, 옛날에. 근데 할아버지는 신문 보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나 신문 읽으니까 안 된다고 네가 끄라고. 거기서 싸움이 붙어서 끝내 망치 들고 방망이 들고. 여러분 그게 봐.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 아 그거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게 아니야. 문제의 발단은 사소하지만 사실 본질은 뭐예요? 절대 이해해 주기 싫어.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야. 내 뜨개질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당신 그 시시껍절한 신문 읽고 있지 빨리 꺼. 이렇게 된 거고.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옆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뜨개질이라는 주제 이거 시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옆에 내 가서 껴. 이렇게 된 거야. 알고 보면 그 문제의 시작에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볼 때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해. 누가? 나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내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맞아. 그거로 싸워. 내가 맞아. 너는 틀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또 내가 더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어. 힘든 건 네가 하고 쉬운 건 내가 해. 이거죠. 손에 발 각오를 해야 그래 여러분 이해해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이겨먹으려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배웠어. 이겨먹는 게. 지배하고 사랑받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해? 돈 왜 많이 열심히 벌어?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지배하려고. 그 자체가 이미 수치야. 그래서 에고는 다 수치를 몰라. 짐승이 살아. 이게 지고의 가치인 줄 알고 경주마가 돼서 계속 달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더 마지막은 어떻게 돼? 죽어. 다 남기고.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대요. 자기 무덤에서 자기를 묻을 때 팔을 무덤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묻어라. 왜?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가장 돈과 권력이 컸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알렉산더인 나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여러분의 영혼만 남아요. 그 영혼의 순도가 여러분의 갈 곳을 정하는 거야. 그 영혼의 순도가 뭐야? 얼마나 남을 이해해주고 남의 수치를 내 수치로 여겨서 아픔을 인정하고 내 아픔을 받아들이고 살았는가. 그 사람의 그것만 남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 내 사랑하는 자식을 끌고 갈 수 있어. 남편 부인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해봐. 응? 제 선배 언니는 그래서 이혼했잖아요. 돈 잘 벌고 막 엄청 잘 나갔는데 그 언니가 남편이 사업 실패하니까 맨날 와서 때려. 너 잘나서 좋겠다. 못 보는 거야. 남자는 왜 여자보다 꼭 잘나야 되는데. 어? 그 뺏는 짐승성을 봐. 왜 외조 좀 하면 안 되나?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멋대가리가 없어. 짐승성이 세니까. 꼭 이겨먹어야 돼. 그게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뭔가 그 짐승의 수치가 있는 거죠. 박수치고 브라보 우리 부인 멋있다 이러면 진짜 멋있는 남자인데 그걸 못해 짐승은. 이겨먹어야 되니까. 이기지 않는 건 수치라고 느껴. 그 수치라고 느끼는 그놈이 수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뒤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행복을 모르는 거야. 타인과 내가 행복할 때야. 자 봐. 시어머니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장가 갔어. 시어머니가 됐어. 그러면 아들을 사랑해요. 며느리도 사랑해. 머리로는. 근데 마음에서 올라와. 아들이 너무 잘해줘. 며느리한테 설거지까지 다 해주면 막 저놈 새끼는 저게 응? 내가 키울 때는 설거지도 안 하던 놈이. 그러면 며느리 불러놓고 이러지. 얘 너 내가 쟤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다. 너 어떻게 부려먹니. 이렇게 돼. 그게 미움인 줄 몰라. 불행하다고 느껴. 둘이 서로 좋아서 행복한 걸 보면 심술이나 그게 짐승성의 수치예요. 미움은 무조건 짐승성이 일으키는 거야. 신성은 안 일으켜. 왜? 미운 상황이 없어. 신성은. 왜? 그 상황을 볼 때 행복해요. 내 아들이 저 부인한테 잘해주면서 제가 좋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아유 행복하구나. 또 며느리랑 알콩달콩 아 행복해. 이렇게 된다고. 이 공부는 여러분 구경수가 아니야. 짐승이 가리키는 짐승의 자식을 가리키는 구경수는 그 선생님을 아무리 난도질해도 다 배워. 머리로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거 배워. 하지만 이 마음을 배우는 공부는 절대로 그 잣대를 갖다 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는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나보다 아래 두는 거잖아. 자식이 부모를 평가해? 부모를 발 아래 두는 거 아닙니까? 잘했니 못했느니 하고 있고.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잘하고 못하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세홍지 말 못 들어봤어요? 오늘 좋은 일이 내일 나빠지고
나빴다고 생각한 일이 좋아지잖아. 어떻게 순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 판단 자체가 다 틀린 거야. 하면 안 돼. 근데 부모를 발아래 놓고 시시비비하고 있고, 선생님을 시시비비. 우리 때는 선생님 시시비비 못했어. 선생님이 때리면 집에 와서 맞았어 이러면, 야 내가 선생님 보기 부끄럽다, 너 어떻게 했으면 선생님이 아유 속상하셨겠다 이렇게 얘기해. 돌을 딱 끌어왔으면 군사불일체라고 했어요. 스승으로 딱 모시면 군사불일체.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요. 시비를 하면 안 되는데, 시비할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하잖아, 시비할 것 같으면 더 훌륭한 스승님한테 가라. 나한테 만족 못하고 내가 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가라. 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어. 그 놈을 봐. 그 잣대를 자기한테 들이대봐. 얼마나 무서워. 본인이 그렇게 당할 걸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나한테 다 일일이 지적하고. 아랫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봐. 어떻게 해? 인생을 살아. 힘들지요. 못 배우는 거지. 마음으로 배우는 건 기본이 순종이에요. 꺾는 거야. 꺾는 건 뭐예요? 일체 시비하지 않고 내 아픔만 보는 거야. 상대를 보는 순간 나를 보지 못해요. 손가락이 밖에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아프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아프거든. 자기 수치 볼래니까.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버린 자기 볼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짐승은. 아프거든. 그러니까 남을 도리쳐서 계속 업을 짓는 거야. 계속 죄를 져.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지. 남을 갖다 수치 주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내가 가서 너 이래서 나빠 이렇게 얘기해서만 죄야? 더 나쁜 죄야. 가서 이렇게 입으로 발설하는 죄보다 뒤에서 짓는 구업이 더 무서운 죄인 걸 알아야 돼. 가식 떨면서 뒤에서 하니까. 그게 더 에너지가 세거든. 무서우니까 뒤에서 하는 거니까 더 세죠. 지금 그러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애들이 그래. 엄마랑 싸웠다 이래. 엄마가 자기 친구여 싸우게. 엄마한테 혼났어. 속상해. 이게 정상이지. 나 우리 엄마랑 싸웠다. 우리는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안전해. 부자들, 권력자들이 왜 두려움이 더 큰 줄 아세요? 뺏길까 봐. 뺏었다고 느끼거든. 남의 불행을 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짐승성 에고가 살고 있는 거야. 되게 분리돼야 돼. 그러면 어때요? 돈 별로 없어도 행복해. 왜? 부자들 보면 행복해요. 그게 나니까. 주객합일이 되거든. 그래서 자식 내외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도 행복해. 희망해. 내가 사랑받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제일 많이 혼낼 때가, 여러분이 사실은 미움도 사랑이라 팍 싸고 용서하면 되는데, 오랫동안 서로를 괴롭히면서 미움질할 때, 이 짐승성 수치로 그런 걸 알아차려야 빨리 분리가 돼. 근데 그걸 짐승성 수치를 안 보고 내가 맞아 너는 틀려서 이 논리를 잡고 봐. 죽어도 이해 안 해주겠다고. 그 자체가 짐승인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짐승인 거야. 그 마음에 딸려가서 뭐든지 하거든. 수치를 떨거든. 근데 그 수치가 머리의 논리로 분리가 돼요? 얘 생활하면서 아 요때는 짐승성 수치고 요건 요렇게 알 수가 없어. 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게 거대해. 무의식에 짐승성 수치가 올라왔을 때 그걸 분리를 못하면 입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나는 입으로 하는 말 안 믿어요. 그 사람의 다 좋은 말하고 착한 척하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 요즘 종교가 외면받고, 그렇죠? 수행터가 외면받고 하는 모든 단체가 외면받는 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르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건 짐승성의 수치가 분리되면 그렇게 돼요. 어떤 게 수치인지 올바른 수치를 알게 되면 수치에서 벗어나서 수치 떨지 않게 되고 반듯하게 돼요. 그 수치가 분리돼서. 수치가 아닌 거를 수치스럽다고 여러분 막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다. 나 돈이 없어요. 나 못생겼어요. 나 이렇게 뭐 응? 권력이 없어요. 뭐 이런 걸 수치로 알고 있잖아. 남을 이해하지 않은 걸 수치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이해 안 해준 수치, 그걸 수치로 알고 그걸 청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혜라님 나 되게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랑 못 받은 걸 절대 인정 안 하려는 아기가 있어. 왜? 사랑 못 받은 게 너무 큰 수치라고 느껴져. 그래서 수치스러우니까 인정을 안 하면서 사랑 받았다고 우겨. 못 받았는데. 어떤 아기였냐면 아주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가정부가 셋이었대요. 일해주는 아줌마마. 기사가 세 명이었대요. 그래서 집이 정말 운동장 많았나 봐. 풀장도 있고 그랬대요. 그 옛날에. 지금 나이가 그분이 한 50, 60 됐을 때, 한 몇 년 전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엄마 얼굴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늘 바빴대, 개모임. 아버지도 사업하니까 어쩌다가 자기를 보면, 한 달에 한번 자기를 보면, 자기는 일하는 아줌마가 자기 전담 유머가 있었대요. 자기 맨날 업어주고 징징거리고 막 때리고 막 이래도 맞아주고 이런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대. 어쩌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 못 알아볼 때가 있었대. 얼마나 아파. 이게 보통 수치가 아니야. 이해 못 받은 마음이 네가 내 딸이구나 이런 식인 거지. 근데 그게 엄청난 아픔이고 수치라는 걸 모르고, 이해받지 못한 수치죠, 그렇죠? 그게 수치인 줄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살았는지, 그리고 유모가 자기를 얼마나 공주 대접해줬는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자기를 얼마나 공주 대접해줬는지, 이러고 이걸 붙잡고 자기 사랑받았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 때리지 않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랬다. 이해 못 받았으면 수치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고 놀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으면 수치인 거야. 자기가 수치 당했기 때문에 수치를 떨 수밖에 없죠. 자기는 완벽하게 안 돼.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근데 왜 남편하고 자식들이 자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대. 자기가 완벽하게만 하지 마음을 이해 안 해주니까. 이해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짐승성의 수치가 강한 아기들은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이해하고 이해받는 건 뭐, 그 자체를 모르는 아기들도 많아, 요새는. 그러니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 수치가 다 올라서 수치당한 아픔이. 아픔도 못 느끼게 돼버렸고. 그 아픔을, 그 수치를 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받지 못한 아픈 나. 그 다음에 그런 내가 또 이해 안 해준 나. 그 수치가 또 나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짐승성 수치가 분리되면서 깨어나요. 이게 수치스럽고 이게 안 그걸 알아. 제일 먼저 깨어났을 때 올라오는 게 감사함이에요. 되게 감사해. 세상 만물이 감사하고 받은 게 너무 많아. 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날 거예요. 한 번도 주고 싶지 않았던 아기가 지난번에 부경지부에서 처음으로 깨어나서 한단 말이야. 너 짐승 분리되고 인간 되니까, 신성의 자식 되니까 제일 먼저 올라온 마음이 뭐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 이뻐 보여요. 옛날에는 다 꼴보기 싫고 다 뺏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강하면 그렇죠. 인류가 깨어나야 돼. 인류 모두가 짐승으로 지금 그게 지고의 가치인 줄 알고 헛된 망령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다 괴로운 거야. 죽을 때까지 괴롭다가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 지가 신성의 자식인 줄도 모르고.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고 행복해야 될 존재고 소중한 존재란 걸 모르고 죽어 그냥. 서로 미움질만 하다가. 심지어 마음 공부하러 와갖고 도반 미워해, 스승 미워해. 자기가 이상한 줄 좀 알아. 그걸 또 자꾸 놀리래. 제가 이래서 믿고 저래서. 너 그렇게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미운 게 그게 수치야. 그래도 맞는데 이래 자꾸. 미움은 그냥 몽땅 짐승 수치라고 보면 돼. 그리고 남을 벌써 판단해. 거기다 헤라 엄마한테도 갖다 대.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저를 갖다가 잣대를 갖다 대서 왜 저렇게 합니까 하면서 미움 쓰고 할 아기들은 나보다 훌륭한 스승한테 가세요. 필요 없어. 백날 가도 공부 안 될 테니까. 왜? 그 애고가 죽어야 되거든. 내 미움을 보고. 이게 수치구나. 내가 마음 공부하러 저분한테 배우러 오고 나서 날 가르치려고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이상해. 어린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애기한테 가르치면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해야 되는데. 정확하고 올바른 객관적인 평가는 깨달아서 모든 주관을 가진 애고가 죽고 본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평가하는데, 영채님도 평가 안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영채님이. 보면 그냥 울어. 아프다, 이렇게. 저 아기 왜 이렇게 밉니? 이게 아니야. 아프다. 그 미움 쓸 때 너 그렇게 해갖고, 아파! 그렇게 맨날 미움 쓰고 너 어떻게 똑바로 살을래? 너 얼마나 인생이 아팠니? 그 미움 때문에. 이렇게 측은지심으로 보지?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채님이 오신 다음에 신성과 에고의 다른 점을 알았어. 에고는 날마다 평가해. 날마다 평가를 나 평가했다, 남 평가. 하는 일이 주된 업무가 그거야. 주된 업무. 그래서 나한테도 맨날 너 잘했어, 못했어. 맨날 이래서 나 학대하거나 그걸 안 하면은 잠시를 못 자고 자식이나 부인이나 남편 학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어떤 정도인가. 온 국민이 판검사야. 그래서 기사에 무슨 죄지은 기사 나오면 거기에 밑에 형량, 헌법 몇 조에 뭘 때려라. 판사야, 응? 너 그게 잘했니? 막 온 국민이 너무 유식해서 탈이야, 그냥.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근데 영채님은 그걸 안 하더라고. 한 번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픔으로 느껴요, 그 아기를 볼 때. 너무 아프고
측은하고 그렇게 느낄 뿐이지 판단하지 않아.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이 돌죠, 영채님은. 에고는 사랑을 몰라. 그래서 고마움을 몰라. 아무리 줘도 더 달라고 그래. 주다가 안 주면 왜 안 줘? 하고 대들어. 엄마 아빠한테 그러잖아. 용돈을 100만 원씩 주다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걸 끊거나 50만 원 주면은 아 이제까지 주신 거 감사했어 이러면 짐승이 인간된 악이야. 왜 안 줘? 얘는 올려주지 못하죠. 왜 이거밖에 안 줘? 주지 마세요, 그런 자식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 교육 똑바로 해야 돼.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약자인 부모일수록 그래. 눈치 보면서. 아이는 똑바로 못 자라. 아이가 안정감을 얻는 건 어떨 때 얻냐면 우리 부모가 되게 아주 공명정대해서 내가 잘못하면 혼내주고 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고 되게 인격적인 분이야. 이렇게 느낄 때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자라거든. 근데 여러분 극과 극으로 가 있어. 너무 아이를 수치주고 막 너무 무섭게만 해서 아이를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무서운 약자가 돼서 절절절 아이 다칠까봐 무조건 그래 네가 맞다 똥강아지를 만들어서 오만하게 만들 교만하게 만드는 부모 있어요. 그럼 잘못 키우는 거야. 마음 공부가 안 되면 그래서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랑이 뭔지 알아. 똑바로 알아야 돼, 사랑을. 사랑은 혹독해요, 여러분. 냉철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본래의 사랑은 차갑고 냉철하죠. 집착적인, 그렇게 끈적거린 뜨거운 사랑이야. 그거 사람을 망치고 괴롭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억 속에서 이해받지 못한 게 다 수치야. 돈 벌고 공부 잘하고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좋은 옷 살피고 그래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해 못 받았을 때 수치고 또 하나 내가 마음으로 이해 못 해준 건 수치예요.